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명상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국제 명상 페스티벌이 열립니다. 전통 명상부터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명상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. 이석호 기자가 전합니다.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명상법을 배우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서울 국제 명상 페스티벌. 올해는 새로운 연결을 주제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온라인상에서 마기 오릅니다. 전통의 것은 계승하면서 현대인들에게 보다 더 유용하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, 소위 쉽게 말씀드려서 생활화할 수 있는. 이번 행사는 국제적 명상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학술과 체험, 문화와 아카이브의 4개 부분에서 총 11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. 컨퍼런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동국대 중강당에서 줌 라이브로 개최됩니다. 뇌과학, 심리치료, 웰빙 분야의 국내외 석학을 초청하고 명상과 연관된 주제 분야에 대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학술 포스터 발표도 이어집니다. 이와 함께 간화선, 윗바사나 등 전통 명상과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명상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전통 명상은 수불 스님의 간화선 강연과 함께 세계적인 물리학자 카파토스 교수와 수불 스님의 간화선과 물리학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응용 명상은 일상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산책, 캠핑, 지하철, 음악 명상 등이 제작됐고, 행복 배달 명상이 눈길을 끕니다. 24일에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명상이 삶의 답하다라는 주제로 실시간 명상 코칭과 상담도 이뤄집니다. 또 주목을 끄는 건 아코 명상 AR 앱입니다.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아코 명상 앱을 개발했고, 캐릭터의 3D 가이드에 따라 동국대 곳곳을 누비며 명상 장소를 찾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특히 명상 도서관을 구축해 3D 홈페이지 내에 설치된 명상 아카이브를 활용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명상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동국대학교는 불교적인 견학이념을 가지고 있고, 그런 면에서 이런 수행 문화가, 명상의 문화가 생활화 세계화 이렇게 되어 갈수 있도록. 이 밖에도 예술 명상 대중화를 위한 명상 예술 공모전과 23일 명상과 과학을 접목한 홀로그램 공연, 25일 명상 콘서트도 진행됩니다.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.